정동천 지킴이 회장인 정대현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 매번 여기서 매년 저 조개케이크 체험을 하시는데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같은 선을 직접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안전요원들이 청년 아저씨들이 이 앞에 있을 거예요. 그러면 그분들 통제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. 한 명이라도 다치면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굉장히 잘 따라주기 바라고 여러분 선배들도 이때까지 이게 벌써 12년째 행사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나중에 또 후배들한테 저희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런 교육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걸 얻고 가기를 바랍니다. 지금 저 안에는 조개들이 아주 많아요. 원래 다 죽었던 조개들이 다시 복원이 된 상태고 여기를 계속 이렇게 바꾸고 깨끗하게 보존을 해야지 누구 하나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하다 보면은 여기는 결국에는 다시 앞전처럼 그 조개가 살지 못하고 고기가 살지 못하는 그런 강이 될 겁니다. 오늘 통제 잘 따라주기를 바랍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빨리 끝내야 되니까 지금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. 안전을 유의하시고 여기 단지 빨리 말씀드릴게요. 저 앞에 우리 공정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. 여기 역사가 깊어요. 여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잠시만 들어보세요.